지는 거에서 코치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예예. 예. 신정기 백진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홈런 치고 이근을 코치님이 딱 카메라 잡혔는데 네. 만세를 두고 계시고 많은 팬분들이 네. 저한테 사인을 요청하잖아요. 네. 팬클럽도 있었고 어? 나도 있었어요. 저도 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은 타이거즈의 철인 24호 김다원 전설 그리고 타이거즈의 코봉이 홍재호 전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길님 진짜 신종길 전설이야? 학동 디셈버에 있는데 언제 끝나냐 밥 먹자 메뉴는 홍수석이 골라 야 진짜 보고 있나 봐 다들 막 와 이러시면서 막 다 어 신종길 우리 전설이 어 둘이 친한 척 하기 힘들겠네 이거 너한테 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지가 얼마만이실까요? 거의 은퇴하고 아 은퇴하고 다음에 근데 은퇴하기 전에도 카메라 왜 못 봤잖아요. 아 계속 한편에 있었으니까 카메라 없었지 않나. 아 그래도 캠코더는 한 번씩 봤어. 홍재호 전설도 오래간만 아닙니까 이게? 저요 저도 저 한 4년 4년 정도. 네. 어 제가 긴장 많이 되더라고요. 어 지금 홍재호 전설은 어 신종길 아카데미에 네네네. 지금. 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레슨하고 있죠. 그리고 네. 유소년, 네. 유소년 또 저희가 수업하고 있고. 네. 위치 알려주십시오. 강주 강산구 흑석동 632 신종길 배팅센터에서 야.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종길 대표보다 낫습니다. 주소 말하라 했더니 기억이 안 나나 봐.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한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주소 나오니까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요. 제가 손이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보다 손 많이 가는 사람이 신종길 대표입니다. 우리 김다원 전설은 진흥고에서 코치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예예. 예, 예. 예. 자 두 분은 그래서 지금 지도자 생활을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기아 팬으로서 김다원 홍재호 선수님의 제2의 인생 응원한다고. 나중에 아. 기회가 된다면 기아 코치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다원 전설은 한화에서 신구 선수 입단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2군에서 기억나는 썰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제가 연봉이 1,800만 원이었어요. 어... 1,800만 원이었는데 네. 거기 연봉자들 막 차 타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자전거 타고 야구장을 갔다가 들쳐매고 어...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갔다. 아, 그때는 약간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죠. 그 정길이 형 또 그 형 온룸에서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어. 아 네. 그때 정길이 형 하나 같이 있을 때. 그때 아... 제대로 된 온룸은 못 구하고. 네. 하수겠어요 하수 혼자 예, 주택방에서 화장실도 저기 밖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옛날 가옥 같은 데서 예. 어.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은 신종길 전설하고 많이 인연이 있네요. 네, 저는 기아 처음 들어와서 이제 잘 적응 못할 때 종길 형이랑 같이 예, 술을 종길 형한테 배웠죠 안 좋아서. 아 진짜? 예. 재밌게 먹고 재밌었어요 종길 형이랑 추억이 많아요. 신종길 전설 계속 지금 재미 붙였나 봐. 야 그때 라면 생각난다. 오늘 그냥 라면 먹자. 홍재호 전설님 아직도 기억난다고 2012 시즌 때 21연타석 무안타 하셨는데 아, 아. 시즌 첫 안타를 홈런으로 기록하셨던 네, 기억이 네, 네, 아직도 생생하다. 아, 맞아 맞아. 야 2년차 때. 네. 2년차 때. 이제 1군 개막전 엔트에 들었는데 네. 그때 보모형이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개막전부터 시합을 계속 나갔죠. 스타팅으로. 그래서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내 안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시합을 그때 당시에는 시합을 나가기 싫더라고요. 욕도 많이 먹고 너무 이제 힘들고 안타가 안 나오니 근데 수석 코치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한테는 방망이는 기대하지 않는다. 아. 나가서 그냥 수비만 해라. 수비는 잘하니까. 수비는 그때 에라 안 하고 잘했었어요. 잘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목동에서 베네켄 선발이었는데 그때 첫 안타를 이제 홈런 그때 쳤었죠. 그때 기억도 많이 남죠. 탈 코치는 또 이건열 탈 코치님이 계셨거든요. 저때는 너무 많이 힘들었었죠. 제가 나가면 안타를 못 치니까. 근데 그때 이제 홈런 치고 이건열 코치님이 딱 카메라 잡혔는데 만세를 두고 계셨어요. 김다원 전설 기아에서 처음 뛰고 안타 치고 나서 여학생 팬들이 사인 부탁할 때 방금 안타 치고 뛰고 나온 선수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줍어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왜 그랬습니까?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근데 많은 팬분들이 네. 저한테 사인을 요청하잖아요. 네. 그게 많은 팬분들이요? 많은 팬분들? 아니, 그래도 두세 명이 많을 수도 있잖아. 내 기준에는 많았지. 저한테 사인을 요청하시면 나는 그게 수줍더라고요. 맞아, 처음. 다 해주긴 하세요? 네, 해주긴 하죠. 그러면 뭐. 네.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네. 아니, 그래도. 정성을 다 해주죠. 홍시호 선수는 이렇게 좀 올 것 같아. 좀 외모도 좀 괜찮고. 네, 저는 팬클럽도 있었고. 저는 좀 다원이가 좀 다른 인생을 나도 있었어요. 팬클럽 숫자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 세 자릴 수는 아니었어요. 저는 세 자리 넘었어요.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니 어디인지 모르겠네. 조현찬님이 동성고 이제 나오셨잖아요. 김나원 전설이 동성고 후배들이 보고 있다고. 동성고는 가끔씩 가세요? 연습이나 뭐 이런 거 하러. 물론 지는 거 있긴 하지만. 예. 현역 할 때 동계 훈련 때는 이제 훈련하러 몇 번씩 좀 많이 갔었죠. 학교로 가는 이유는 또 따로 있으세요? 뭐 이유가? 이제 거기로 가면은 훈련할 게 다 있으니까 타격 훈련도 할 수 있고 수비 훈련도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홍지호 전설은 부산고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부산까지 가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비시즌에는 다 이제 각자 집으로 다 가기 때문에 저도 부산에서 가 있었고 저는 부산고에서는 잘 연습을 거의 안 했고 제가 이제 감독이 바뀌셔가지고 두 코치님은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최종 성적을 어떻게 예상하시냐고. 선배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그 기량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선수로 생각할 때는 너무 선수들이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생각해요. 지금 나선범 선수도 부상이고 김동 선수도 부상이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원준이 최원 선수도 6월 달이면 제대할 거고 그때까지만 지금처럼 잘 버티면 후반기에는 성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4강, 5강 들어가지 않을까. 그때까지만 잘 버텨주면. 저도 4강 안에는 그냥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4강 안에 무난하게 들어간다. 완전체가 아직 안 됐잖아요. 완전체가 되면 엄청 친해요. 그때부터 엄청 친해요. 근데 지금도 별로 친하진 않아요. 서로 의지를 하는데 조금 그때부터 좀 친하진 않아요.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더라고요. 왜요? 형이 너를 꽂으려고 하는데 아니 누가 누굴 꽂아? 더울 때 물을 못 먹게 했는지. 아 그때도 그랬어요? 동성고도? 네. 찾으러 가는 척하면서 사장 먹고 보려고. 와 이거 똑같이 얘기한다 이거. 아 진짜. 와.